지금 이제 제가 좀 그래서 그 팀장님 말씀하신 희망회로에 한 가지 이제 더 얹어보자면 네, 자료를 볼까요? 자료를 보시죠. 예.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을 다루는 금융기관이 미국에 이렇게 쭉 리스트에 나와 있는데 다 익숙하실 거예요. 블랙락과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신청해서 대기 중인 기관들이고 그 밑에 JP모건, 몰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다 들어보셨죠? 네. 이제 이곳들은 이제 인베스트먼 뱅크,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사 같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뭐 그런 투자 상품을 제공하거나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또 BNY 멜론이나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제 시중 은행들도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들의 자산, 운용 자산 금액을 다 합치면은 27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금 시총이 제가 13조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보다 훨씬 큽니다. 비트코인 시총은 현재 1조 달러가 안 됩니다. 한 6천억,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조 달러의 자금을 굴리는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팔 거예요. 조만간 한두 달 안에 세일즈를 할 거고, 이들이 세일즈를 함에 따라서 얼마나 비트코인 ETF 매수세가 들어오냐가 달리겠죠. 네. 근데 27조 달러에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1%만 해도, 1%면 2,700억 달러. 2,700억 예. 달러죠. 1%만 들어와도 2,700억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시총의 한 절반 정도 돼요. 네. 현재 비트코인 시총의. 1%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잖아요. 우리가 이 기관들이 세일즈하는 자산에 10%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2.7조 달러, 거의 3조 달러가 들어오는 거라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5배 뛸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말이 되죠. 뭐 하나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ETF를 통한 자금 유입 케이스들이에요. 이미 그금 전체 시가총액이 13조 달러라서 그중에 10%만 넘어와도 1조 3천억 달러가 유입되는 거므로 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배 올라간 효과가 있다. 요거는 이제 금 얘기 이제 드렸었고, 제가 이제 좀그 앞서 설명드린 27조 달러 운용하는 기관들에 연관되어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 미국 내에서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FP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파이낸셜 플래너. 요 사람들이 운용하는 자산이 100조 달러나 된답니다. 이게 이제 BCG라는 컨설팅 회사 추산인데, 100조 달러를 운용하는, 미국에서만 100조 달러를 운용하는 이 파이낸셜 플래너들이 1%만 비트코인을 사시라고 고객한테 말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1조 달러. 100조 달러에서 1%니까 1조 달러가 들어오는 거니까, 현재 여기는 비트코인 아까 앞서 말했던 시가총액에. 뱅크 같은 거랑 좀 다른 약간 라이프 플래너 같은 분들. 그렇죠. 라이프 예. 플래너. 이런 분들이 결국에, 그런 분들이 결국 앞서 보여드린 금융기관들의 상품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블랙록이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잖아요. 네. 그 자산이 그 블랙록이 이제 발행한 ETF들이나 아니면 금융상품들을 이 웰스 매니지먼트 FP들이 팔고 다니는 겁니다. 계약을 해서. 현실에서 파시는 분들이군요, 이분들이. 그렇죠. 이분들은 근데 블랙록만 팔진 않겠죠. 그러겠죠. 예, 예를 들어서 보험이면은 뭐 어디 거, 우리나라 치면은 뭐 KB 손보, 그리고 연금저축이면은 미래에셋 거, 이렇게 다 계약을 맺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마중물이라고 봐요. 비트코인의 어답션을 이끌 수 있는. 그러겠네요. 그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이분들은 사실 굉장히 또 비트코인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요즘 어떤 금융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 요즘 이제 국채금리가 막 5%, 장기채 금리가 5%까지 가고 막 네. 이러잖아요. 어떤 금융상품을 들이밀어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거예요. 최후의 안전자산인 미 국채가 5% 수익률을 주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달러 예금이 막그 12개월 예치하면은 5% 금리를 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러면은 FP들이 고객한테 가서, 아, 그냥 예금 상품 가입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도 극상인데, 네.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주식형 펀드 60%, 채권형 펀드 40%, 요렇게 섞어서 운용하세요를 많이 추천을 했죠. 거기에다가 조금 고유형 상품 몇개더 섞어서. 아니면은 요즘같이 국채 금리가 막 오를 때 말고, 국채가 굉장히 가격이 막 올랐을 때, 금리가 막 내려 가격이 막 올랐을 때는 국채가 60%, 주식형이 뭐 40%, 요렇게 이제 좀더 안전형 포트폴리오를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그두개다 워킹하지 않아요.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고,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까가 굉장히 이분들 입장에서도 어렵잖아요. 복잡하겠죠. 복잡하죠.
근데 그럴 때 비트코인 ETF를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비트코인을 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코인베이스라는 앱을 다운받으셔서요 계좌 만드시고 메타마스크를 가입을 하고 네, 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바로 포트폴리오에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1%만 비트코인을 넣어보실까요? 2%만 넣어보실까요?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여기에서 충분히 1, 2% 정도는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백훈종 이사가 보시기에는 그런 라이프 플래너들이 자산가들을 설득할 때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상품 혹은 비트코인 현물이라는 이 자산이 매력적으로 어필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산 운용사들이 특히 이제 아크인베스트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네. 언니가 있는 그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보고서를 비트코인 관련의 보고서를 자주 내는데 그때마다 내는 그 데이터가 뭐냐면 비트코인과 나머지 자산들과의 상관성이에요. 상관성. 네. 코릴레이션을 내는군요, 리포트로. 그렇죠. 전통적인 자산이 뭐가 있나요? 주식, 채권, 부동산, 외환. 요렇게 있죠.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 뭐 거기다 하자면 뭐 금이나 아니면은 원유 그렇죠. 뭐 이렇게 하겠죠. 원자재. 예. 그런 것들과의 상관성을 비트코인이 봤을 때 거의 높은 게 없습니다. 요즘 이번 달 들어서 미국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의 상관지수가 0이에요. 아예 상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은 완전히 동조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완전히 그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도 상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0이라는 거는 아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자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 그렇군요. 주식이 올라갈 때 또는 내려갈 때도 상관이 없다. 채권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도 상관이 없고 외환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샤프 레이쇼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 지수, 위험 정도에 따라서 얼마의 추가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이걸 계산해보면 전통적인 60-40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의 위험 리스크만 가지고도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다. 이게 비트코인의 장점이다라는 거는 여러 차례 증명이 되었어요. 네. 그거를 아크인베스트가 계속 보고서를 내는 거고요. 뭐 다양한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그런 운용 보고서를 많이 이제 데이터를 리서치 보고서를 많이 발간했었습니다. 최근에 피델리티가 이제 9월쯤에 비트코인을 거의 찬양하는 보고서를 하나 낸 적이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 비트매니아 프로그램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자산 운용사들 이제 은행들 뭐 이런 곳에서 계속 리포트를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요즘 이제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저금리 기조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 기조가 만연해 있던 지난 15년간의 어떤 네. 장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는 이 15년, 16년간의 이 장세가 끝나고 새로운 장세가 펼쳐지는 중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새로운 장세는 뭐냐? 이제 더 이상 저금리가 아니에요. 우린 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지금. 뉴 노멀인가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하워드 막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레전드 투자자가 상전벽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 세 번의 상전벽해가 있었는데 이번이 세 번째 상전벽해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저금리가 끝나고 다음 20년은 고금리가 유지될 거고 지난 20년은 디플레이션이었잖아요. 저성장을 걱정했어요. 누구나 다. 제로금리 시대. 네, 어떻게 예. 하면 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냐.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성장이 안 일어난다. 소비를 안 한다. 근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대다.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CPI 지수가 뭐 3% 가까이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그래서 2%까지 다시 내려가고 막 1%, 0%까지 갈 거냐. 그렇게 안 생각한다는 거죠. 계속 고착화될 거고 높아질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시기가 맞다면 자산 운용사들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페드에서 목표치는 뭐 타겟이 2%니 뭐니 하지만 그분 말씀은 지금 가지고 있는 중금리 고금리 시대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주식은 원래 연준이 돈을 푸는 만큼 올랐어요. 연준이 돈을 푸는 만큼 S&P 500 지수가 거의 똑같이 상관성이 거의 1에 가깝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돈 푸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영적 축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리고 금리는 더 이상 낮추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유지된다면은 어떤 호재가 시장에 그 호재로 작용할까? 네. 채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채권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심도 많고요. 네. 네. 핌코 회장 빌 그로스나 빌 에크만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채권 사라. 지금 이제 저점이다. 더 이상은 금리가 올라갈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미국 경기는 너무 좋고 고용률도 너무 좋고 미국 경기가 이렇게 계속 호조면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몰건스탠리 같은 전통 금융 기관들도 있습니다. 네. 이곳들은 4분기 보고서에서 4분기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내년 GDP 성장률을 1.몇% 예상했다가 2%로 올렸어요. 거의 두 배 높게 잡았습니다. 호조세를 예측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양분돼서 갈려 있어가지고 전망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같이 아무 상관이 없는 전통 금융 자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산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 있겠어요.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은 이거는 시장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냥 가격이 오를 텐데 너무 좋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 자산관리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뭐 커플링이 됐다가 디커플링이 되고 이런 얘기를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3, 4개월 사이에는 커플링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그냥 아예 관계가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잖아요. 아, 맞습니다. 나스닥 지수 빠질 때 그리고 채권 가격 빠질 때 비트코인이랑 금 가격만 혼자 올라갔었어요. 이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연초 대비해서 어쨌든 금, 주식, 비트코인 다 오르긴 했어요. 네.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은 지금 뭐 오늘 며칠 전 상승률까지 합치면은 YTD 연초 대비해서 거의 80% 넘게 올랐을 겁니다. 상승률이. 그러니까요. 100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곧.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주식은 아마 S&P 500 지수가 플러스 20% 정도 될 거고요. 금 가격은 10% 남짓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오르는가? 나머지 위험 자산들의 가격은 잘 안 오르는데 나스닥과 동조했던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나스닥이야말로 대표적인 위험 자산 지수니까. 그러면 이제 동조 안 한다고 봐야죠. 위험 자산이랑은. 그러면 금 같은 궁극의 안전 자산이나 아니면 미국 채권과도 동조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뭔가 이거는 그럼 얘는 뭐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가 이제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가 분분한 거죠. 얘는 뭔가요?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네. 비트코인은 뭐냐? 뭐냐? 해 보시죠. 자, 이게 뭡니까? 금 가지고 이제 달러와 교환할 수 있는 달러가 사실상의 금 교환 증서였던 시절에 그건가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금태환이 가능했죠. 미국 달러화가. 그래서 금 달러라는 거는 원래 영어로는 bill이라고 해서 네. 청구권이었어요. 네. 내가 이걸 주면 금 0.3온스로 나에게 돌려준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청구권. 그래서 이거는 닉 바티아라는 미국 남가주대 USC 교수가 레이어드 머니라고 하는 책을 써서 거기서 소개한 개념인데 금이 가장 상단에 있어서 첫 번째 계층 화폐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미국 그 재무부의 채권, 미 국채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층 화폐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달러 빌이 세 번째 금 교환증으로 세 번째 계층 화폐다. 이렇게 화폐 피라미드가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탑티어는 골드네요. 탑티어는 골드죠. 그래서 골드의 신용, 골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담보해서 미국 국채가 발행되는 것이고 네. 이 미국 국채가 가지고 있는 신용을 담보해서 금 교환증이 발행됐던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 원래 금 태환이 중지되기 전에 화폐 피라미드 모습이었는데 70년대 초반 이전까지의 모습이죠. 그렇죠. 예. 71년에 닉슨 쇼크로 인해서 금태환이 중지됐죠. 네. 그리고 나서 미국 국채가 첫 번째 계층 화폐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를 날려버리고 그렇죠. 내가 세계 최강의 화폐 가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미국 국채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 이상 이제 미국 달러화는 금태환이 되지 않으므로 금으로 교환이 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미국의 신용만 담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나갈 거고 미국의 국방력은 무적이고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고 미국은 계속해서 번영할 거야 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 하나로 미국은 국채를 마구마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국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발행되어 있냐면 미국 정부 부채가 33.5조 달러를 얼마 전에 돌파했습니다. 네. 33.5조 달러는 미국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차트에 나와 있는데요. 네.
33.17달러, 조 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33.5조 달러를 지금은 돌파를 했고요. 2023년 기준으로 33.5조 달러. 자,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정부 부채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보세요. 그냥 마음먹고 찍어내는군요. 네, 이게 네. 얼마나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냥 마음 지금은 사실 합의를 통해서 천장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GDP,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미국의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네. 122%라고 나와 있죠. 네. 1950년대에 100% 가까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전후 복구하는 와중에 많은 돈을 찍어냈었었죠. 불가피한 그런 그렇죠. 국채 발행이었는데. 뭐 전쟁은 당연히 많은 빚을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되므로 그만큼 수익도 얻는 것도 전쟁이고요. 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물론, 물론 전쟁을 하고는 있죠. 네. 두 개의 전쟁을 지원할 수 있다는 미국 네. 대통령이 발표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많이 풀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71년에 금태환을 중지해서 가지 않은 길. 오로지 신용을 신용만 담보로 가지고 국채를 찍어내고 있는 현상.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이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서 만들어지고 풀리고 있는 현상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그림. 요 그림에서 미국 국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미 국채와 아이들에 딸려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네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행 예금이라고 불리는 이 달러화, 달러화의 가치는 오로지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가 세계에서 많이 팔리고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받아들여지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미국 장기채 수익률이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1% 반토막 났습니다. 와. 이게 이제 미국 20년 국채의 ETF인데 ETF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전고점, 20년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정확히 반타작 나 있죠? 그만큼 미국 장기채가 가치가 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익률 그래프예요. 네. 네네.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마 국채 ETF 사셨던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마이너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국채 사라, 국채 사라 이랬어요. 많이 그랬어요. 네, 많이 그랬어요. 국채. 미국에 있는 전문가도 다 그러고 한국에 있는 전문가도 그러고 이제 금리 떨어진다. 네, 백훈종 이사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네. 이제 금리 떨어질만 남았다. 이제 국채 가격도 바닥이다. 사라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많이 사셨을 텐데 지금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마음이 아프시겠죠. 근데 우리만 국채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미국채를 어디서 많이 투자했나요? 일본, 중국, 대표적인 두 개 국가,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선진국이죠.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가치만 해도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달러. 중국도 거의 1조 달러, 8000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1년 전 대비해서 보유량이 10%, 11%씩 줄었습니다. 중국은 많이 줄은 거네요. 그렇죠. 예.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팔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새로 부상하는 뭐 경제 대국 인도 같은 나라,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그 미국 국채 보유량을 늘리고 있죠. 인도가 13%나 늘렸습니다. 예. 캐나다도 31%나 늘렸고 벨기에도 22%나 늘렸으나 이 국가들은 일본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 규모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만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보유량을 퍼센티지로 늘렸다 하더라도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팔면 이게 이제 보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안전자산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다른 걸로 뭔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달러의 헤게모니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원래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 쓰일 수 있었던 거는 달러가 이제 달러가 무역대금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무역을 하고 그 무역대금을 달러로 받으면 특히 원유는 더 그렇죠. 원유는 더 그렇죠. 예. 그 받은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면 됐어요. 그러면은 그 국채가 안정적으로 가격도 유지되면서 뭐 무위험 3% 4%의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외환 고유고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전 세계 국가들이. 근데 국채가 더 이상 수익률을 수익은 고사하고 안정적인 어떤 외환 보유고의 그 유지조차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인터레스트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달러로 무역대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달러를 이제 더 이상 국제 대금에 원유 대금 결제에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나서는 뭐 사우디나 중국 같은 나라들,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브릭스가 모여서 싸바싸바한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달러의 헤게모니가 위협을 받고 있고 네. 그러면 미국 국채가 제1 계층 화폐로서 전 세계의 이제 모든 그 달러의 가치를 떠받치던 그 시대가 끝나고 무언가 새로운 게 제1계층 화폐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뭔가 신선하네요. 이 그림은 비트코인이 제1계층 화폐로 들어와서 모든 전체 이제 금융 자산의 담보물이 되는 그런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1번 그림에 있었던 골드의 자리를 지금 BTC가 차지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왜 골드가 아니고 BTC여야만 하느냐? 골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금을 얼마나 어떤 국가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 나라의 발표에 완전히 기대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페이퍼 골드라는 말이 있어요. 금 가치는 아까 소개드린 ETF나 아니면 선물 거래량이 결정한다. 현물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선물이 현물보다 더 많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결국 금 가격이라서 그러면 골드 선물은 누가 거래를 하느냐? 블랙록, 피델리티, 뭐 이런 전 세계 굵직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전부 그 ETF나 아니면 금융상품 발행해서 다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결국 그들이 결정하는 게 금가격이라는 거예요. 네. 페이퍼 골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금은 다시 제1정점에 있는 1계층 화폐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그 문제에서 자유롭죠. 비트코인은 투명하게 2100만 개만 존재한다는 게 다 나와 있고 4년에 한 번씩 그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거를 미국 정부가 됐건 블랙록이 됐건 피델리티가 됐건 누구도 갈아치울 수 없고 페이퍼 비트코인이 설령 발행된다 하더라도 금 같은 문제가 없으므로 금같이 뭐 그 손바뀜이 어렵다 트랜잭션이 어렵다 뭐 어디에 묻혀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아예 없으므로 그러니까 장부상에 써 있는 게 비트코인은 금과 다르게 사실상 그냥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부분이 팩터가 하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무역 결제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금 교환증을 거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트레이딩을 하려는 세력들은 있겠습니다만 금처럼 비트코인도 선물이나 ETF를 트레이딩을 하려는 기관들의 수요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금처럼 현물 거래를 완전히 오버테이크해서 잡아 먹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 정점에 놓이기 너무 안정적이고 완벽하고 게다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 CBDC를 다 개발하고 있죠. 네, 우리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 중앙은행들이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건 더 이상 그 나라의 채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시중은행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그런 민간 기업들이 또 자기들이 직접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도 원화 가치로 표시되겠지만 결국 그 가치는 무엇으로 담보되느냐? 어떤 신용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담보될 거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따지면 일본의 이제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은행이 지금 프로그맷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엔화 기반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위에 이걸로 이 그래프로 따지면 그 위에 이제 BTC가 담보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피라미드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 그림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동조하거나 채권과 동조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죠. 아예 새로운 자산이 된 겁니다. 지금 어떤 기축 통화로서 작용하는 새로운 자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그림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거 그리신 분 한번 만나보시면 돼요. 닉 바티아라는 분이 이제 네. 이 책을 쓰셨습니다. 책을 저희가 이제 찾아 볼 수도 있는 거죠. 닉 네. 바티아의 레이어드 머니 돈이 진화한다.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그 아이디어 측면에서도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에 대해서 시세 변동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선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거하게 희망 회로를 돌려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슈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ETF 관련된 이슈. 이거 좀 더 방금 하신 말씀들과 좀 관련이 있기도 한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금 잠잠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겨울이 오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와 유럽과의 또 그런 관계들, 한 2, 3년 묵은 그런 이슈들이 나올 것이고, 최근에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두 군데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입니까? 140조 원을 찍어서 지원하겠다. 1조 달러죠? 네, 1조 달러. 142조 원 맞나요? 아무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0.1조 달러군요. 네. 네. 우리나라 예산에 이제 필적하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의 그런 액수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돈을 찍어서 전쟁터에 푸는 액션. 이게 기축통화의 자존심에도 많이 먹칠을 하는 짓인데, 어디건 또 비트코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법정화폐가, 신용화폐 법정화폐가 전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오히려. 네. 지금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정말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 보면은 돈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영원한 번영이라고 할 수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기축통화가 44년에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서 되었기 때문이고, 71년도에 기축통화로서 더 이상은 금퇴환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금퇴환을 끊어버린 닉슨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71년도 그 닉슨 쇼크 이후에 그 미국 달러화의 역사가 50년이 좀 넘었죠. 네. 이 50년이 넘어가는 이 중에 거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유지될 수 없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과 뭐 대공황에 버금가는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까? 이게 결국 다 기저에 깔려 있는 문제는 미국 달러화가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미국 달러화가 이렇게 많이 풀려서 전 세계로 수출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강한 국방력 때문이거든요. 미국의 한 해 국방 예산은 나머지 국가들의 국방 예산을 다 합친 거에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많은 돈을 국방 예산에 쓰는 이유는 미국 국채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이제 달러 피라미드에서 보여드렸던 정점에 있었던 네. 미국 국채의 가치가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의 경찰로서 급건하게 우리는 너희들을 다 한 번에 뭐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 정책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군사력으로도 천조국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지배력을 가질 만하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과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군사력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거고, 그 힘을 과시함은 그 나라의 능력, 번영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 단지 이제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굉장히 GDP가 높은 나라인데 예. 국민 1인당 GDP가 7만 불이 되는 나라인데 군사력이 거기는 뭐 미국의 뭐 8등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그런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라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이런 경찰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군비 경쟁을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비 경쟁을 하게 되는 거는 돈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했다면, 즉 71년도에 미국이 닉슨 쇼크로 인해서 금퇴환을 끊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군비를 늘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하죠. 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0.3온스로 퇴환해 줄 수 있는 금이라는 자산은 한정적이고, 전 세계에 있는 금의 유통량 대비해서 새로 채굴되는 금의 양은 1%,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매년 새로. 매년. 예. 매년 새로, 새로 이제 채굴되는 금의 양이. 그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금의 가치가 지금같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전 세계의 안전화폐로 뭐 수백 년, 수년 동안 쓰였던 거죠, 사실상. 근데 이걸 미국이 끊었잖아요. 그리고 그 끊은 그 미국 그 끊음으로 인해서 거의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달러화에 어떤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군비를 엄청나게 늘려서 세계 경찰국이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겁박해서 이제 원유가 달러로 결제되게 했고, 페트로달러로. 페트로달러 시대로 돌입했고, 그렇게. 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달러 패권을 위한 미국의 힘을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특히 71년 이후, 닉슨 쇼크 이후에 미국의 행보,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그게 정말 막강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뭐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군사력 1위였는데 이라크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군사력이 한 5-6위권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밟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 패권국으로서의 그런 위용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인 게 이스라엘은 미국의 엄청난 우방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 우방국이라기보다는 거의 몸통에 가까운. 그렇죠. 워낙에 고위 인사들이 이제 유태인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무기와 재정을 지원하고 뭐 사실 이스라엘과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뭐 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전쟁이 왜 발생하고 왜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가 있는가를 돈의 관점에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돈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뭐 러시아는 누가 지원을 하나? 러시아도 러시아가 지원을 하죠. 러시아는 원자재 강국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도 원자재를 팔 수 있는 나라, 가스를 유럽에 계속 보내주고 돈을 받는 나라. 내수 왕국 아니겠습니까? 내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죠. 돈을 찍어내서 그걸로 전쟁을 하고 하마스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란 이런 나라들. 이란이 어느 나라에서 무기를 공급받고 전쟁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느냐?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원래 이란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유를 팔아서 원자재를 통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게다가 미국과 약간 척을 지려고 하는 중국 같은 나라들이 중국도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냅니까? 예. 더군다나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뭐 필요하다면은 추가로 화폐를 발행해서 심지어 환율까지 조정하잖아요. 독재라고 하면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서 일당 지배 체제? 일당 지배 체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일당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예. 의사결정이 빠르죠. 그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자유자재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 전쟁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금태환이 가능하던 금태환이 되던 시절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스탠다드 비트코인이 다시 금을 대신해서 어떤 재무부의 어떤 국가들의 이런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담보물로서 기능을 해야만 채권의 발행 자체가 불필요한 전쟁을 유지하기 위한 채권의 발행 자체가 억제될 거고 그러면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어떤 더 앞선에 내세우는 어떤 그런 외교, 중재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가능해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돈이 아무튼 전쟁을 부추긴다. 정확히는 기축통화의 자존심이 전쟁을 만든다. 네, 그렇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아까 그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또 뜨게 되면은 뭐 괜찮은 지금 도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전쟁이 사라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평화를 불러온다 비트코인이. 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피스 메이커가 된다.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트위터 쓰신 거를 쫙 보다 보니까 요즘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X 보니까 내년에 2024년에 비트코인 불장이 기대된다. 또 희망회로 한 가지를 또 던져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들어보죠.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 뭐냐면 장기채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5%까지 미국 30년 국채가 올라갔는데 미국 10년물, 20년물, 30년물 등 장기채 국채는 모든 자산, 다른 자산 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 할인율로서 이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미래 현금 흐름에 이제 장기채 금리를 할인율로 나눠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높아지면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장기채 금리가 올라갈수록 주가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치가 낮아지는 현상.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만약에 2024년에도 장기채 금리가 지금같이 높게 유지되면 주식은 계속해서 좀 빌빌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주식들은 계속해서 날개를 달고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분자인 미래 현금 흐름이 계속 좋을 테니까 어떤 기업들은. 그래서 선별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주식시장은 지금도 미국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세븐. 네, 그 예. 7개 주가가 S&P 500이랑 나스닥 지수를 떠받치고 있거든요. 사실상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내년에는 더 심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승자 독식 그 어떤 현상이 계속 벌어질 거고, 채권은 만약에 이제 저도 어떤 뭐 굳이 결정을 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로 채권 가격은 내년에도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 받치고 있으면, 저는 이제 일단 그럼 그 말씀부터 드리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네.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2%로 잡아야 되는 그 하나의 사명만 가지고 지금 굉장히 모든 정책을 다 그 동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라는 게 한 번씩 PI가 2% 찍었다고 달성되는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2%를 달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막 3.7%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2%, 2%, 2%, 2%, 1.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줘야 평균적으로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고, 결국 기준금리가 단기채 금리를 계속 받칠 거기 때문에 단기채 금리가 받쳐져 있으면 장기채금리도 올라요. 아니면 높게 유지돼요. 게다가 국채 수급이 내년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보여드린 도표에서 나왔듯이 국채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정부, 전 세계에 있는 정부들이 국채를 이제 더 이상 안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팔아요. 일부라도 팔면은 미국 정부가 지금같이 국채를 많이 남발하고 있을 때 안 팔리는 거예요, 더 이상. 네. 그래서 수급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게 또 페드가 사줘야 되거든요. 돈을 발행해서 사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또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이 돼요. 바이든 정부가 지금 얼마나 많은 국채를 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년에 계속 이어질 거고,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네, 뭐 바이오 지능법이네 해가지고 재정 확대 정책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그 국채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은 국채 가격도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 거라 보는 거죠. 부동산 어떤가요? 부동산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8%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네. 그 부동산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질 거라는 것만으로도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만 부동산 가격도 그래서 눌림목이 심하다. 그러면은 자산들 제가 다 나열했잖아요. 지금 가격이 내년에 좋을까? 전망이 좋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산이 별로 없어요. 비트코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관성이 일단 없고요, 이들과. 또 더 좋은 메리트가 뭐냐면 그런 할인율 계산에서 자유롭습니다. 아까 제가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가 장기채 금리로 할인돼가지고 땡겨와서 결정된다고 하는 그 공식이 비트코인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비트코인은 미래 현금 흐름이 일단 없죠. 그리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나 어떤 연준의 통화정책과 아무 상관없이 발행되는, 스스로 소프트웨어에 코딩된, 하드코딩된 그 법칙에서 발행되는, 스스로 통화정책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치, 모든 투자 자산들의 가치가 어떤 장기채 할인, 장기채 금리가 올라서 할인율이 높아서 더 많이 다운워드 프레셔를 받는 상황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죠. 주식시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만 부각될 거고, 자산군 전체로 보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부각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내년에 또 무슨 이벤트가 있나요? 반감기 있습니다. 반감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반으로 줄어요. 지금 하루에 900BTC가 발행되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게 450BTC 정도로 줍니다. 분자가 늘어나는데 분모가 반으로 줄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현상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반감기가 있어서 호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수요가 느는 와중에 공급이 주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이거는 좀 그냥 단순히 반감기가 오면 가격이 오른대요, 이거랑은 좀 다른.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나, 사실 뭐 시장에서 얼만큼 반영하고 있는지는 또 현장에 가야 될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는 아마도 2024년 4월 12일 정도가 되지 않냐는 추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그렇죠. 딱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자 그렇게 들어볼 것 같고, 비트코인 희망 회로를 더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옵토버가 됐고요. 그럼 다음은 원래 노벤버여야 되는데 예스벤버가 되면 더 좋겠다. 제가 막 지어봤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뭐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단기적인 전망도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실제 승인되고 그리고 런칭돼서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정황상. 다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 기대감으로 급하게 오른 거는 너무 희망회로를 심하게 돌려서 가격이 급하게 오른 감이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 세력이 가격을 말하자면 밀어올린 상황이라서 네. 너무 많이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비트코인 ETF가 성공할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해요. 예. 그래서 한두 달 이후에 비트코인 ETF가 런칭을 실제로 하면 네.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고 결정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오히려 저는 안전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그 센티먼트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 너무 호재가 많아요. 비트코인 반감기 있죠? ETF 런칭 될 거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데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 후보들도 굉장히 많고 대선이 미국만 있는 게 또 아니고 아르헨티나 대선 그러니까요 조만간 있죠 거기 후보들의 한 명씩은 비트코인 지지자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르헨티나는 심지어 그 가장 유력 후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다는 얘기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네. 패소를 없애고 갈러를 주통화로 쓰고 비트코인도 법정화폐로 쓸 거다 극단적인 분이야 예, 극단적인 네. 그런 진짜 당선된다면 은 네. 비트코인은 호재죠 게다가 불확실성은 더 커져만 가고 있고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내년에 비트코인에 굉장히 호재가 많아서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예스 멤버가 될 가능성 있어 보여요 산타랠리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스케줄상으로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듀데이트는 1월 10일 정도까지는 데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 전에 아마도 승인이 뭐 그날 딱 맞춰서 뭐 이날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 나올 것 같고 시장에서는 내년을 좀 더 호재를 보고 있는데 뭐 물론 내년의 선반영을 위해서라도 한두 달 안에 더 좋은 소식 시세적으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장의 그 상승폭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포모를 느끼지는 마시고 이제 ETF가 실제로 승인이 되면 그때도 늦지 않으니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였고요. 저 오늘 채권 수업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